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현 시각 암호화폐 시장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어제의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현재는 빨간색, 붉은색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옅은 붉은색도 왼쪽에 보이고 있지만 오른쪽으로 넘어갈수록 붉은 빛은 좀 짙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살펴본 1위부터 10위까지의 암호화폐 가격들, 테더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림세입니다. 상대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약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스텔라의 5%가 가장 큰 하락세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58%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가치 1,107억 달러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55%입니다. 10위 바깥으로 좀 내려가 보시죠. 20위까지 오르고 있는 종목 없고요. 트루 USD, USD 코인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만이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의 코인들 오늘 내림세 속에서 하루를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거래 동향 살펴보시죠. OKEX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바이낸스가 2위입니다. 후오비는 24시간 거래량을 소폭 늘리긴 했지만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1, 2위 거래소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량이 20%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업비트 확인해 보시면 22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역시 1, 2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래량 24% 24시간 동안 소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 2.58% 내림세입니다. 리플, 이더리움, 스텔라, 루멘, 비트코인 캐시 모두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SV도 2%대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체인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오르는 종목들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하루 시작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오스와 비트코인 거래 대금이 가장 상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오스도 3%, 비트코인도 3%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OST, 메탈, 룸 네트워크 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세, 뚜렷한 모습 연출하고 있네요. 네,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시죠.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이 4%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초반의 흐름을 약세로 이끌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이 상승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CCN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CCN은 저항선 부근에서 약한 약세장의 기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3,460선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3,420선에서 약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시 3,713달러까지 반등 가능하지만 3,000달러까지도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제시를 했고요. 일간 차트를 확인해보면 약세장 안에 있는 만큼 단기간에 이 약세장에서 벗어나긴 힘들고요. 5,000달러를 넘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스닥과 ICE, ETF 승인이 가져올 앞으로의 예정된 상승 모멘텀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강세를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소폭 상승한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연간 최저치로부터는 약간 회복된 상태지만 약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이네스 완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사용 사례 부족이 약세장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올해는 암호화폐의 참담한 해였다라면서 모든 면에서 볼 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암호화폐를 더 강력한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주요 주체는 기관입니다. 매트 후건 비트위시 글로벌 리서치 팀장은 ICE, 피델리티, 예일 스탠포드대 등 주요 기관 투자단체들의 진출이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관적일 수 있지만 아직 채택률이 많아질 만큼의 충분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상황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는 와중에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변동성 속에서 타격이 비트코인보다 더 크다고 뉴스BTC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이 클레이튼 회장이 ICO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증권법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분산 원장 기술, 디지털 자산, ICO 등에 대해서 SEC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CO에 대해서 특히 우려가 많았다라고 전했는데 전통적인 주식보다 훨씬 투자자 보호 체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사기와 조작 기회의 확대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잠재력은 있지만 규제는 존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클레이튼 회장은 최근 SEC의 신설 부서죠. 핀허브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핀허브는 핀테크 전담 부서로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기존 법과의 융합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레이튼은 이 핀허브를 두고 법과 합치한 선에서 자본을 모으는 것에 대한 문은 열려있는 증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경제가 힘든 대표적인 두 나라죠. 암호화폐의 약세장에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매수량이 이 두 나라들에서 크게 늘고 있다는 비트코이니스트의 소식입니다. 중남미 국가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교통받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베네수엘라의 비트코인 구입량이 급격하게 늘었죠. 올해 2분기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었지만 지난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4월 1700만 달러에서 12월 둘째 주 30억 달러까지 매수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암호화폐에 투자할 만한 지식이나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가 느는 이유는 자국 통화가 평가절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비트메인의 리서치 센터가 이번 주 문을 닫습니다. 23명이 해고되고요. 부사장이었던 가디 글리크버크도 자리를 잃게 됩니다. 중국 외 최초의 R&D 센터였던 이스라엘 연구개발센터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여러 채굴풀을 만들었었는데요. 시장의 성장과 사용자 기반의 예측이 그에 따라 더뎌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리크버그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모였고 멋진 여행이었지만 이렇게 끝나게 됐다면서 우리가 경험해야만 했던 일이다.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 전문가들과 일했던 것이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플랫폼 이오스에서 40만 개의 토큰 절도가 발생했고 그 금액은 약 74만 달러로 조사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오스 DApp이 지난 7월 이후로 최대 100만 달러의 해킹 피해를 입어온 건데요. 사이버 보안업체 패크실드의 분석에 따르면 6월에 이 플랫폼이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57만 1천 개의 계좌가 개설됐고요. 이 중 12만 개가 특정 그룹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의 약 37%인 20만 개 넘는 이오스 계좌가 개설 이후 휴면 상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DApp 공격이 이오스 자체의 버그는 아니고요. 해커들이 응용 프로그램으로 공격을 유사하게 더 빈번하게 할 수 있는 취약성과 관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관련된 뉴스입니다. 시장가치 2위의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가격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플 가격은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인베이스 상장 검토 소식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실패하는 상황. 1년 전만 해도 루머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립토 바비라는 한 투자가는 가장 보수적인 거래소가 6개월 만에 욜로적이 됐다라고 코인베이스의 이런 상장 검토 소식을 평가하기도 했는데 지난주 코인베이스 프로가 ERC20 토큰 4개를 추가하면서 몇 년 동안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를 추가했는데 또 30개의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나오는 암호화폐의 상승 효과죠. 코인베이스 바운스도 종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식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부산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발전소가 구축된다는 소식이 코인 텔레그래프를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자,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2019년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국가 공모에서 가상발전소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된 건데요. 가상발전소라는 것은 다수 분산전원에서 유휴전력을 통합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미래형 전력 공급 운영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에는 국비 10억 3천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40억이 네, 투입된다고 하는데 전력 중개 거래가 법제화될 경우에 대비한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되는데 블록체인이 활용된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옵션 거래소 12월 비트코인 선물은 3% 상승했습니다. 3,385선의 거래 마감 지었고요. CME 거래소에서도 오늘 시장 상황과 다르게 선물, 12월 선물 가격은 2.42% 오른 3,380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비트코인 3,446선에서 3%대 하락세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화요일 주요 시황과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